자, 그동안 했던 구화 절 파트, 어치브먼트 테스트 1과 그리고 2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풀이를 다른 식으로 해볼까? 자, 여러분들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Keeping early hours. 아, 그렇죠. 이렇게 영어가 공부가 됩니까? 말인데 말도 안 하고. 시작. Keeping early hours is good for the body and the mind.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hour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is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오케이. 읽고 나서 선생님이 어디에다가 형광펜 칠할 거냐라고 여러분들 미리 예상해 보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It's getting dark in here. We need to turn on some lights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요건 왜 이렇게 생겼냐라는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얘랑 연관 지어서 얘가 터닝으로 바꿨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문장 읽어보세요. 시작. His working hard and saving his money to buy a house 하고 있죠. 여기서 선생님이 형광펜 칠할 것은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라는 거 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넷중 뭐냐 이렇게 하겠네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볼게 없네요. He's working hard and saving his money to buy a house. 계속해서 4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말을 배우는 건데 말을 안 하고 잘 익혀지나요? 오케이, 4번 시작. We've been waiting here since 2 o'clock이죠. We've been waiting here since 2 o'clock. 자, 그래서 얘 무슨 시제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물어보겠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냐?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이 대답이 툭 튀어나오겠네.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됐습니까? 네, 5번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More than 60% of the cars made in America are built in Detroit 하고 있죠. 디트로이트는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미국에 있는 도시죠. 디트로이트. More than 60% of the cars made in America are built in Detroit.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거는 뭐 이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얘는 몇 번째 녀석이냐 얘기하겠죠. 메이크의 몇 번째 녀석이냐. 그 다음에 얘는 왜 is가 아니고 are냐 이런 것들 됐습니까? More than 60% of the cars made in America are built in Detroit. 계속해서 5번 문장은 암만 길어봤자 각 문장마다 여러분들 뭐 해보냐면 암만 길어봤자 한번 해보세요. 암만 길어봤자 어떻게 돼도 되냐 이 문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 그러니까 뭐 형광펜 칠한 것들은 각자 뭐 어떤 문법적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reason is that I don't want to be left alone이죠. The reason is that I don't want to be left alone. 그래서 여기서는 뭐 that 8가지 that 중에 뭐한 놈이냐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 외에는 뭐 특별히 the reason is that I want to be left 뭐 be left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볼수 있는 to be left 이런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alone은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이런 것들은 뭐 어디에서 설명했던 거죠. alone 대신에 뭐 요렇게 써도 똑같은 뜻이다. 여기 I가 있으니까 alone 혼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계속 7번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She asked me if I was interested in working for her. She asked me if I was interested in working for her. 여기서는 뭐 이게 셋중 뭐냐라는 거겠죠? 셋중 뭐냐?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꾸라지로 생겼냐라는 거. 뭐 아니면 뭐 이게 둘중 뭐냐?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이런 것들. She asked me if I was interested in working for her. 그 다음에 8번 가볼까요? She'd like to marry a man who understands her 하고 있죠. She'd like to marry a man who understands her. 여기서는 뭐요 부분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한적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랑 같다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투두네요, 투두. 그 다음에 여기에 윗 너도 되냐 안 되냐, 메리 윗 되, 아이고 너도 되냐 안 되냐, 메리 위더맨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후는 뭐 하는 후냐, 얘는 왜 언더스탠드가 아니고 언더스탠즈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She'd like to marry a man who understands her. 계속해서 9번. Milk quickly turns sour unless it kept cool 하고 있네요. Milk quickly turns sour unless it keeps keep, unless it's kept cool.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sour의 뜻이 뭐예요? sour. sours. 뭐 sour은 뭐 관계 있는 단어를 뭐 얘기하라 그러면 뭐 sweet, salty, 뭐 hot, 뭐 spicy 이런 것들이 sour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turn 뒤에 어떤 시네요. turn 뒤에 어떤 시. turn 뒤에 어떤 시는 turn을 뭐로 바꿔서도 상관없다라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왜 keep은 왜이 형태냐. keep이 뭐 keep으로 보통 온 거죠. keep이 뭐 keeping도 되고 to keep도 되고 kept도 되고 뭐 이런데 왜 하필이면 kept가 사용되어야 했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unless를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unless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냐라는 거.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 Every time I see her, my heart pounds 하고 있죠. Every time I see her, my heart pounds.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every time 다음에 뭐가 생략됐네요. 그처럼 every time I see her, my heart pounds. 됐습니까?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돌아가서. Keeping early hours is good for health, but good for the body and the mind.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의 body와 mind에 이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Be good for가 뭐뭐를 위해 좋다란 뜻이고, keeping early hours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란 얘기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너의 body와 mind에, the body와 mind에 이롭다. 신체와 정신에 모두 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란 얘기니까 얘는 둘 중에 뭐고 당연히 동명사죠. 현재분사 아니고요. 일찍 일어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ours가 복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뒤에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It is good for the body and the mind. 이 문장의 간단 버전은 It is good for the body and the mind. 그게 body와 mind에 좋아라고 하는 거고, 그거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자, 그래서 밑줄치 부분이 여긴데, 이게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니?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What is good for the body and the mind? 이렇게 묻겠죠. 무엇이 body와 mind에 좋습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다 썼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는 구나 절인지 쓰라고 했으니까 얘는 명사 구조, 절은 아니고. 됐습니까? 근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했어요. 무슨 역할? 명사구로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여기에 모든 정보를 다 하면 재료 명칭으로 얘기하면 재료 명칭으로 하면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동명사 갖고 만들었으니까 동명사 구다. 됐습니까? 동명사 구가 하는 역한뭐 뭐가 돼서 명사 구가 돼서 역할은 주어. 여러분들이 최소한 뭐는 써야 되냐? 명사 구고 주어 한다. 이거는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밑에 있는 것들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명사구로서 주어 역할한다. 동명사 가지고 만들었다. 그 다음, It's getting dark in here. We need to turn on some lights. 됐습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 한 거죠. In here, 이 안에 이 뜻이죠. 여기에 이 안에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불을 좀 켜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It's getting dark in here. 여기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We need to turn on some lights. 우리가 불좀 켜야 되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라 그러죠. 됐습니까? 뭐 날씨가 어떻다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해석하지 않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뭔데? 인칭 대명사인데. 인칭 대명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터닝 됩니까?
터닝으로 바꿔 쓸 수 없단 얘기는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누구랑 정반대다? enjoy처럼 ing 형태만을 목적으로 하는 녀석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need to do에서 turning으로 바꿔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at do you need죠. what do you need, 무엇이 필요한데? 불 좀 켜는 것.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 is이니 라는 얘기는 얘가 전부 다 뭐다? 명사다. 근데 주어 동사는 없으니까 뭐다? 구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we need라는 동사에 무슨으로 사용됐다? 목적으로 사용됐다. 재료를 얘기하라 그러면 재료는 뭐? 재료를 갖고 무슨 군지 얘기하면 얘는 to 부정사 구에 무슨 적용법으로써? 명사 적용법으로써 문장에 need에 무슨어 하고 있다? 목적어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명사구다 목적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입니다. 아니면 뭐 to 부정사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답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He's working hard and 여기에 생략이죠? He's죠. He's working hard and he's saving his money to buy a house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의 돈을 뭐하는 중이다? 절약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거 여기에 saving이 되어낸 이유는 생략이라는 문법이죠. 여기에 save라든지 saves라든지 이딴 거 다 못 온다. 는 중이다, 그리고 는 중이다 하고 있죠. 일한, 열심히 일하는 중이고, 돈을 저금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and로 연결되어 있고, he is가 생략됐으니까, 여기에 save의 형태는 이거밖에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열심히 일하고, 왜 돈을 저금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가 why에 대한 대답을 하면 무슨 뭐 수식어라고 쓰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부사나 형용사니까 수식어죠.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구로서? 무슨 구로서? 부사구죠. 그러니까 수식어 중에서는 형용사적인 녀석도 있고 부사적인 녀석도 있다라고 앞에서 봤습니다. m이라고 썼었죠.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m이라고 표시하는 녀석은 부사 아니면 형용사였는데 얘가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구죠. 재료를 가지고 얘기하라면 뭐? to 부정사구죠. to 부정사구에 무슨 적용법으로서? 부사적용법으로서. 그래서 무슨 역할하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의 부사구다. 부사구다. to 부정사구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부정사구,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구라는 말에는 to 부정사구라고 쓰든지 아니면 부사구라고 쓰든지 둘 중 하나 있어야 되고요. 역할 수식어다. 얘는 둘 중 하나를 쓰면 되는 거고요. 얘는 얘를 쓰건 얘를 쓰든 둘 중 하나고요. 얘는 꼭 있어야 되고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ve been waiting here since 2 o'clock.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다렸단 얘기죠. 이 동작을 무슨 시제로 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 아, 여기까지 합쳐야 되겠네. 요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랬다? 현재 완료에다가 ing 붙여서 진행형이라고 했죠.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며 지금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할 때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라고 하고 있고요. be 플러스 ing가 I am waiting. 이런 I am waiting은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have been이랑 붙였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기다렸으며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당연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용법이죠. 계속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since 2 o'clock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현재 완료 시제를 수업할 때 현재 완료의 계속 적용법인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는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해왔니? 계속 기다렸니? 그러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그럼 얘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래.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어라고 바로 쓸 수 있죠? 무슨 어? 수식어죠. 수식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니까 수식어고요. 그러면 이거 뭐야? 수식어면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뭐라고 할수 있다? 부사죠. 절입니까, 굽니까? 주어 동사 없으니까 부사 구죠. 그리고 만든 재료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얘는 무슨 구로서? 전치사 구죠, 전치사 구. since가 전치사죠. 전치사 구로서 부사구가 되어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ve been waiting here. 우리가 2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2시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며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R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뭐다? They are built in Detroit죠. They are buil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우, 이렇게 긴 게. They죠, they. They are built in Detroit. 그것들이 만들어진다. 어디서? Detroit라는 동네에서. 그럼 그거 뭐? More than의 뜻은 뭐뭐 이상이란 뜻이죠. 뭐뭐 이상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over죠. Over 60% of the cars. 그 다음에 이거 사실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반갑죠? percent of the 무슨 명사? 단수 복수? 복수 명사죠. 그럼 percent of the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하죠. 됐습니까? 그럼 made는 이건 몇 번째 녀석이에요? made는 당연히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여기서 이게 시작된 거죠. 이게 시작돼서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형태다? PP형, 과거 분사형이죠. 과거 분사형을 보고 늘 얘기합니다.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죠. 만들다였는데, 뭐세 번째 녀석은 만들어진이라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뭐 전체적인 뜻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중60% 이상이 말이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의 60% 이상이 그래서 다시 말해 암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어느 동네에서 만들어진다? 디트로이트에서 만들어진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60% 이상이 그것들이 디트로이트에서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한테 이 표시를 했어. 그렇죠? 이 표시를 했으면 이제 무슨 어라고 할수 있네. 무슨 어예요? 수식어죠. 그러니까 수식어인데 이번에는 부사가 아니고 이 표시했으니까 무슨 주어동사 있습니까? 주어동사 없죠. 주어동사 없으니까 구라고 할 거고요. 동사였던 녀석은 있죠. 동사가 아니죠. 근데 구는 군데 무슨 구? 형용사구죠. 형용사구. cars를 앞에 나오던 cars를 꾸며주고 있죠. cars는 cars인데 어떤 cars? made in America. cars made in America.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 일단 만든 재료를 가지고 얘기하라 그러면 얘 PP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써? 과거 분사구죠. 과거 분사구가 뭐의 역할을 하면서 분사란 뭐가 뭐된 거다. 동사가 형용사 된 거라고 말하고 딸또 형용사 된 거라고 했고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모디파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갈 수가 있죠. 여기에 생략된 건 뭐다? 위치, 메이드 앞에 위치 R가 생겼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죠. More than 60% of cars which are made in America are built in Detroit. 그러니까 America is 아니에요, 선생님? America is 아니에요? America 단순히가 is 아니에요. 미국이 디트로이트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이게 주인공 얘는 길어져서 뒤로 갔을 뿐 문장의 주인공은 뭐다? Cars다.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They are built. 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e reason is that I don't want to be left alone. 자, 그래서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유는 내가 혼자 남겨지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것이다죠. 그 이유는 뭐 이유를 얘기해봐. 어? 너왜 자꾸 날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앞에서 누가 했겠죠. 이유 좀 얘기해봐. Tell me the reason. 어? Why are you following me? 뭐 이렇게 했겠죠. 왜 나를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했더니 아 이유는요 내가 혼자 남겨져 있고 싶지 않아서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내가 혼자 남겨져 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것이라고 해서 것
그렇죠. 근데 것이 얘만 나왔고 뭐 되고 있으니까 것이 다 되고 있네. 이유는 내가 혼자 남겨져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어라고 할수 있겠네. 무슨 어? 보어죠, 보어. 이유는 내가 혼자 남겨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절이라고 써야 되는 건 아시죠? 됐습니까? 주어동사 있잖아. I don't want to be left alone. 그러면 얘는 절은 절인데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것이라 했으니까 이시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the reason? 이유가 뭐야? 라고 묻겠죠. What is the reason? 이유가 뭔데? The reason is that I don't want to be left alone. 내가 혼자 남겨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죠, 명사절. 그러면 이 대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에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뭐할수 있을 때도 있고 생략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생략할 수 없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어떨 때 생략 가능하다? 목적어를 끌고 다닐 때 생략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I know that he is kind에서 I know he is kind는 가능하죠. 하지만 얘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겉 만드는 대시 목적으로 사용됐으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되는데 겉 만드는 대시긴 한데 목적어가 아니라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머지 애들 여기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B 플러스 PP잖아.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 그러니까 left가 leave로부터 왔는데 leave가 두고 가다. 떠나다 이런 뜻인데 내가 떠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떠나는 걸 당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떠나는 걸 당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leave를 하는 거야. leave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쓰고 to 부정사를 만들려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동사 된다? be 동사 쓰면 동사 되죠. 남겨지다죠. 남겨지다. leave는 두고 가는 겁니다. 뭔가를. 근데 내가 두고 가는 걸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랍니다. 수동태의 의미를 가진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to 부정사인데 수동태니까 to be PP.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고 싶지 않다 그럴까? 내가 방문하고 싶지 않다 할 때는 I don't want to visit 하겠죠. 근데 내가 방문을 받고 싶지 않다 하고 싶으면 I don't want to be visited 하겠죠. 내가 어디 방문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 내가 하는 거니까 I don't want to visit. 내가 방문을 받고 싶지 않다. 딴 사람들 우리 집 찾아오고 싫다는 I don't want to be visit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lone이 혼자 하니까 여기에 I 보고 뭐라 하면 되겠다. 뭐하고 똑같다? by myself 하고 하겠죠. 나 혼자라는 뜻은 alone, by myself 이런 것도 같은 뜻이죠. I don't want to be left by myself. 이유는 야, 너도 왜 자꾸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이유는 내가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 귀신 무서워해. I don't want to be left alone. 자, 그래서 여기에 to be left 하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여기에 to be left가 맞겠니? 아니면 to leave가 맞겠니? 둘중 뭐가 맞겠니? 내가 떠나고 싶지 않은 거야. 떠남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니까. 내가 남겨지고 싶지 않으니까 to be PP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고등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She asked me if I was interested in working for her. 자, 이거 보면은 그거 생각 안 납니까? 얘 대신에 said to me 했는 거. 됐습니까? She said to me 하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겠죠, 뭐. 됐습니까? 자,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 내가 그래서 이거 먼저 할까요? 이거 만약입니까? 만약입니까? 인지 아닌지입니까? 인지 아닌지죠. 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조건문의 if도 아니고 가정법의 if도 아니고 인지 아닌지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는 if다? whether로 바꿔 쓸수 있는 if죠.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지를 저 어디에 그녀를 위해 일하는지를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ing는 이런 걸 보고 뭐뭐 일하다가 일하는 것 됐을 때를 보고 뭐란다? 동명사라 그러죠. 동명사.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꿔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지금 무슨 화법인데? 간접화법인데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if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at did she ask you죠. What did she ask you? 그녀가 너한테 뭐 물어봤는데죠. What did she ask you? 그녀가 너한테 뭐 물어봤어. What did she ask of you? 해도 되죠. What did she ask of you? 사형식, 삼형식 전환할 때 give는 to 쓰고 by는 for 쓰는데 ask는 of 쓰니까 What did she ask of you? 너한테, 그녀가 너한테 뭐 물어봤어. 내가 그녀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어. 그래서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순간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동사 뒤에 있으니까 무슨 어? 목적어죠. 동사의 목적어죠. 뭐 물어봤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완벽하게 있으니까 절이라고 쓰겠죠. 절 중에서도 무슨 절? 명사절이죠. 자 명사절을 누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사절,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명사절을 누가 만들 수 있는지라는 말을 의미로 얘기하면 누가 뭐뭐 하다라는 말을 누가 뭐뭐 하는 것 앞만 길어봤자 is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불완전했죠. 나머지 애들은 완전한 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완전한 문장을 것 만드는 that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라는 것 만드는 if나 whether가 있었고요. 불완전한 걸 것 만드는 건 관계대명사 what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절 중에서도 누가 뭐뭐 하다 라는 말을 누가 뭐뭐 한다 라는 것 만들어주는 세 가지였습니다. 이외에는 없어요. 됐습니까? 아 이외에 없다고 하면 안되겠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좀 종류가 많아서 뭐들도 다 명사절이다. 지금 명사절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같은 것도 다 뭐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라는 것 이런 거 where she lives 이런 것들도 다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을 만드는 뭐 네 가지 방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she said to me 시제가 현재로 바뀌죠.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me? 라고 물어봤겠죠. 너 나랑 날 위해서 일하는데 관심 있니? 나랑 같이 일하는데 관심 있니? 라고 물었는 게 내가 그녀를 위해 일하는데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그래서 요거 said to me에 전달하는 문장이 무슨 문, 뭐 없는 무슨 문,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이니까 인지 아닌지라는 if가 들어가고 얘가 현재 시제였는데 현재가 asked라는 과거 만났으니까 무슨 시제로 바뀌었다? Are you라는 현재 시제가 I was라는 과거 시제로 바뀐다는 거 이거 다 배웠던 것들이죠. 문법에 뭐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계속해서 8번 She'd like to marry a man who understands her. 그래서 얘는 뭐의 줄임말이고 She would like의 줄임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want하고 똑같죠. 원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녀는 She wants to marry. 그녀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결혼하기 원한다. 누구랑 어떤 남자랑 남자란 남자인데 어떤 남자? 그녀를 뭐 해주는? 이해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ith은 쓸 수가 없죠. marry는 무슨 동사기 때문에?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무슨 어가 바로 온다?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된다. 전치사 오면 안 된다. 왜 marry with 하면 안됩니다. marry me 해야죠. marry me 나랑 결혼해주세요. marry me marry with me 하면 안된다는 거. 한국 사람들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닐 때 누구누구와? 누구누구랑 함께? with 쓰면 될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이 who는 그러면 관계사절인거죠. 관계사절 됐습니까? 관계사절이고 얘에 대해서 좀더 얘기하면 얘 대신에 that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o문 쓸 수가
없죠.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다. 생략할 수 없다. 목적격이면 생략할 수 있죠.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가 뭐냐? 이 문장을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여기에 나, 이 man이 이 문장에 들어갈 때 뭐로서 들어갈 수도 있고 he로 들어갈 수도 있고 his로 들어갈 수도 있고 him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he가 돼서 이 자리에 들어가죠. She'd like to marry a man and he understands her. 그러니까 he로 선행사가 이렇게 주격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생략할 수가 없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올 건데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올 건데 여기에 이 녀석은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다가 s를 꼭 써줘야만 하지. understand 이 형태로 써 있으면 틀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표시했어. 이 표시했으면 여기다 또 뭐라고 무슨 어라고 쓰면 되겠어? 수식어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죠. 절 중에서도 무슨 절? 형용사 절이죠. 형용사 절로서 수식어 역할을 한다. 그럼 형용사 절을 만든 방법은 형용사 절은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데 어떤 시 한다는 건 전부 다 무슨 절이다. 만든 재료는 뭐? 관계 대명사 절인 거죠. 관계대명사 절이란 얘기나 형용사 절이란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빼고 관계대명사 완만 명사절이라 했습니다. The thing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재료는 관계사절인데 관계사절이니까 형용사절인 얘기는 똑같은 얘기고 뭐,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5번하고 똑같죠. 5번에도 which are가 생략될 수 있다 했습니다. 관계사 절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주격 플러스 be 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뒤에 나오는 과거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milk quickly turns sour unless it's kept cold의 뜻이 우유는 급하게 어떤 맛으로 변한다? 신맛으로 변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우유가 빠르게 신맛이 됩니다. 그것이 차갑게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이다? is를 써도 똑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turn 뒤에 무슨 시, turn 뒤에 어떤 시는 be 동사 뒤에 어떤 시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뭐 becomes 해도 되고 gets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뭐 grows 해도 된다 했었습니다. 뭐 옛날 이런 그래프 그리면서 점점점점 변해간다라는 느낌을 전달할 때 get 뒤에 어떤 시, turn 뒤에 어떤 시, grow 뒤에 어떤 시, become 뒤에 어떤 시 하면 점점 변해간다. 그래서 뒤에 어떤 새콤한이 왔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새콤하게 변해갑니다 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unles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unless it's kept cold 부분을 if it isn't kept cold하고 같다 했죠. if it isn't kept cold 만약 그것이 차갑게 보관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unless는 뭐다? unless는 if not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if는 참이 if는 1, 2, 3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조건문에 만약 뭐뭐 한다면이죠. 만약 그것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다면 콜드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it은 뭐 대신 왔고 이번엔 인칭 대명사죠. 이거는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뭐 대신 왔으니까 unless milk is kept cold 우유가 차갑게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kept는 keep의 세 번째 녀석이죠. keep이 보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유가 보관합니까? 보관됩니까? 봉환 당한 입장 바뀐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하죠. 그것이 보관하지 않는다면이 아니고 보관되어지지 않는다면 차갑게 보관되어지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래서 unless it's kept cold가 이런 걸 보고 만약 뭐뭐 한다면 하고 같으니까 얘는 뭐겠다? 수식어죠. 왜냐하면 얘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나 만약 뭐뭐 한다면 자 부사절들을 다 소환하겠습니다. 이번엔 부사절 부사라는 말부터 부사 뭐가 부사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사였죠.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에 그 외에 뭐하고 조건에 부사절이 있었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부사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이란 말 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비록 뭐뭐하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런 녀석들 여섯 가지가 부사라 했고, 그 중에서 조건의 부사절로서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보고 뭐 가지고 만들었냐 하면, 일단 주어 동사 있었으니까 절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조건의 부사절이다. 부사절인데 조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유가 빠르게 새콤한 맛으로 바뀌는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라면 그것이 홀드하게 캡트 되어 있지 않는 조건이라면 turns sour quickly 하게 된다. 빠르게 신맛이 된다. 쉰단 말이죠. 우유가 쉽게 쉬어진다. 상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조건의 부사절로서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뭐가 생략됐는데, 여기에 당연히 when이 생략됐죠. Every time when I see her, my heart pounds. 그래서 이 when은 여러분들이 배운 네 가지 when 중에 세 번째 배운 when이죠. 뭐다?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Every time I see her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Whenever입니다. Whenever I see her. Whenever I see her. Every time I see her. 그래서 이거 복합관계부사라면서 여러분들 배운 적 있습니다. 복합관계부사. Whenever I see her. 그래서 이거 whenever I see her 무슨 뜻이었더라? Every time I see her. 내가 그녀를 볼 때마다 라는 뜻이죠. Every time when I see her. 내가 그녀를 볼 때마다 내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밑줄 쳐놨는데,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 가슴이 뛰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무슨 어라고 할 수 있네요. 무슨 어? 수식어죠.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으니까 수식어죠. 왜? 무슨 절이라고 할 거니까? 부사 절이라고 할 거니까. 그 중에서도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간의 부사절이라 하죠. 언제 가슴 뛰니? 내가 그녀를 볼 때마다. 언제 뛴다고? When, every time I see her 할 때마다. Whenever I see her 할 때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배웠던 내용들 이렇게 시험 문제 이건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만 하는 기본이라 했습니다. 문장을 분석할 줄 아는 방법. 가장 기본이 되고 다 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과라고 했었습니다. 미주신 부분에 문장 성분을 밝히고, 문장 성분을 밝히라는 얘기는 뭐냐? 역할을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역할. 됐습니까? 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1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1번 문제하고 똑같은데 다만 요 부분만 얘기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언지. 됐습니까? 근데 뭐 동사는 동사라 그러죠. 원래는 서술어라 해야 됩니다. 동사는. 그 다음에 이제 M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뭐 했던 거죠. 예, 그래서 you should do these exercises. 자, 뭐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You should do these exercises to strengthen your arms 하고 있죠. You should do these exercises to strengthen your arms. 그래서 여기서는 to strengthen에 대한 얘기 하겠죠. To strengthen. 뭐 읽고 나면 아 선생님 여기다가 표시하고 뭐 고민해보라,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동안 배웠던 것들 생각해보라 이러죠. 그 다음에 2번은 읽을 준비 됐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읽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The man denied having stolen the wallet 하고 있죠. 뭐라고요? The man denied having stolen the wall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할 거냐,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도 슬쩍 보이냐면 have 플러스 pp도 보이죠. 여기에 have 플러스 pp가 having pp로 바뀐 거죠. 왜 have 플러스 pp를 ing 붙인 형태로 썼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deny는 누구처럼 이라는 얘기죠. deny는 누구처럼. 됐습니까? deny는 누구처럼 하면 뭐 그 얘기는 여기에
to have 되느냐 이겁니다. to have stolen 되느냐 아니면 having stolen만 되느냐 아니면 둘 다 되느냐 됐습니까? the man denied having stolen the wallet. Okay. 그 다음에 we need a new battery for the radio 하고 있죠. we need a new battery for the radio. 왜는 뭐 이거 해볼까? 이거 됐습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for the radio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됐습니까? we need a new battery for the radio. 그 다음에 4번 that is the church where Ken and Kate were married. That is the church where Ken and Kate were married. 오케이, 여기서는 뭐 이거 여덟 가지 대중에 뭐냐라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 where 중에 뭐냐? 세 가지 where 중에 뭐냐? 그러니까 의문사냐, 관계부사냐, 아니면 이때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쓰인 where냐라는 얘기고요. 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that you didn't know the rules does not excuse you 하고 있죠. that you didn't know the rules does not excuse you. 여기서 내가 어디다가 표시할 것 같아요? 그치 예유라? 일단 여기 하겠죠. 그렇죠. 여덟 가지 that 중에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얘가 와 있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excuse를 excuse me 할 때만 쓰지 마시고요. excuse가 이런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excuse me 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excuse 이런 뜻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that you didn't know the rules does not excuse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ough she was in poor health she continued to carry out her duties 하고 있네요. though she was in poor health she continued to carry out her duti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요 녀석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문법 배웠으니까 지금 요 부분 있죠. 여기 첫 번째 미출시 부분 이거 절이죠. 절 요거 절인데요. 똑같은 내용을 뭐로 바꿔서 좀 더 짧게 구로 해도 표현이 가능하죠. 이거 지금 절인데 얘를 구로 바꿔 쓸 수 있는 방법 있죠. 구로 바꿔 쓰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as in poor health. 그 다음에 여기 일단 carry out이 여기 나와있네요. carry out. carry out은 수행하다 라는 뜻이니까 carry out이 수행하다 라는 뜻이니까 이거 P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아 P로 시작할 수는 없겠다. 여기 뒤에 her duties가 있으니까 안 되겠네. 아 그러면 이거 D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네. 됐습니까? D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carry out도 carry는 운반하던데 carry out은 어떤 일을 해내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줄 칠 것 같잖아요. 그쵸? 뭐한 놈이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to carry out 봤더니 얘도 보이죠 눈에. continu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읽기 하란 얘기네요. 이 문제. 이런 문제는 뭐 끊어읽기 하란 얘기야. 그래서 누가 다 you should do 다 그쵸? you should do 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잖아. you should do what these exercises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Why? To strengthen your arms. you should do what? These exercises. Why? To strengthen your arms.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해야만 된다고 했잖아. 너 해야만 다. What? 무엇을요? 이러한 운동들을. 왜요? To strengthen your arms 하기 위하여. 너의 팔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운동들을 당신은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넌 해야만 돼. 뭘요? These exercises, 이런 운동들을. 왜요? To strengthen your arms, 너의 팔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strengthen이 동사입니다. 형용사형은?
뭐 이거죠. 명사형은 됐습니까? Strength, 강인함, strong, 강한. 파생어들 알아두세요. Strength, 명사, strong, 형용사, strengthen, 동사. 파생어들 알아두면 strong만 알면 나머지로 퍼트러 en 이런 거 끝나면 동사입니다. Strengthen, 강화하다, 튼튼하게 만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였고요. 그럼 뭐 일단 해석은 다 해드렸죠? 그래서 누가 다죠? 주어 동사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죠. 목적어. 목적어인데 뭐가 목적어 된 거다. 목적어 될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명사라 해야 되는데 저 명사로서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뭐 어떤 절도 아니고 구도 아니고 어떤 단어가 목적어 될 거고요. 얘는 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m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y에 대한 대답이라 했으니까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부사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to 부정사의 무슨 제목법이란다? 부사제목법이라고 뭐를 나타내는 부사제목법이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제목법만이 다른 to 부정사와 다르게 여기다 뭘쓸수 있다? in, or, 나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3 때, 중3 2학기 때 배워서 잘 가물가물한 거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요. 오케이. 뭐야 이거. 자, 이 표현을 똑같이 할수 있는 표현이 뭐냐? You should do these exercises so that you can strengthen your arms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건 설명한 적 있죠. You should do this exercise so that you can strengthen your arms.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 자, so that은 so that이라고 불리는 걸 이거 배우기 전 한참 전에 2학년 때 이런 것도 배웠어요. so that 뭐 이러면서 뭐 간단한 거겠죠. 뭐 얘가 얘기할 건 특별히 어려운 거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 it was 겨울이니까 뭐 so cold 하죠. 뭐 so cold that I couldn't. 네, 그래서 이런 것도 so that이라면서 배웠습니다. 어땠다? 매우 추웠다. 그래서 나는 호수에서 수영할 수가 없었다. 자, 이 so that 구문은 뭐랑 뭐를 붙여주는 거다? 원인과 that 뒤가 결과죠. 매우 추웠던 게 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 나는 할수 없었다고요. 뭐, 그래서 이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배웠냐? 이거랑 수영을 해, 못해? 수영 못했죠? 그러면 추운 게, 충분히 추운 거야? 너무 추운 거야? 어? 충분히 추운 거야? 너무 추운 거야? 콜드하죠? 누구로선? 뭐 하기엔?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였죠? 투투용법이라고 배웠죠? 투투용법. 투투용법. 그리고, 여기에 이건 투투용법이고요. 투부정사. 너무 춥다. 뭐 하기에는? To swim in the lake 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의미상의 주어라 했죠. 됐습니까? 다 연결되는 거였고. 이거는 so that 구문 중에서 원인과 결과를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so that이 이렇게 붙어서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왜? 됐습니까? 네가 뭐 하려는 의도로? 네가 너의 팔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됐습니까? 강화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in so that도 되고 뭐도 된다고 했었냐면 이거 할때 in order that도 된다 했어. in order that 주어 동사, so that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도 왜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요거나 to strengthen in order to strengthen so as to strengthen 이거 전부 다 얘는 구조 구가 부사 역할하는 거고 얘는 절이죠. 절이
부사 역할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 뭐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내가 그 설명하면서 야 니들 이거 중3 2학기 때 배우는 건데 중3 2학기 때 니들 학교 분위기 엄청나게 좋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대충 가르치고 니들도 대충 배워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자꾸 모르더라 하면서 알아두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So that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 man denied having stolen the wallet. 자 먼저 물어본 게 이게 having stolen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having stolen.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to be left. 이게 두고 가는 것이었어. 두고 가는 걸 당하는 것이었어. 이거 to 부정사 수동태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to 부정사 뭐뭐 당하는 것 할 때 이게 남겨지다 라는 뜻인데 to를 붙여서 남겨지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 했고요. 이번엔 뭔 얘기 할 거냐면 예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완료 동명사라죠. 완료 동명사. 일단 얘를 동명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명사의 이거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시란 말이죠. The man denied it. 됐습니까? deny 뭐하다? 부인하다죠. 부인하다. 발뺌하는 걸 얘기합니다. 발뺌하는 거. 됐습니까? 그 남자가 응은지 예 했단 말입니다. 안 그랬는데 예 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남자가 부인했다. 무엇을? 그것을. 됐습니까? 그거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걸. 그럼 그거 뭐냐면 having stolen wallet이니까 뭐를 부인했단 말이야? 지갑을 뭐 했던 사실을? 훔쳤던 사실을 부인했다. 그 남자는 지갑을 훔쳤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The man denied having stolen the wallet. 그럼 얘를 보고 일단 왜 완료 동명사라 그러냐? 얘가 ing가 ing는 뭐 아니면 뭐야?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라면 명사네. 근데 having p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have 플러스 pp를 중2 때 뭐라고 배웠어? 완료 시제라고 배웠잖아. 근데 거기다 ing 붙여서 동명사로 쓰이니까 완료 동명사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문장하고 뭐를 비교하려고 내가 자꾸 이러냐? The man denied stealing the wallet. 왜 이 형태로 안 썼느냐 이겁니다. The man denied stealing the wallet. 그 남자가 뭐한 것을 지갑을 훔치었다라 는 것을 부인했다. 왜 이 형태는 왜 안 되느냐? 자, 이 문장의 뜻이 그 남자는 지갑을 훔쳤다는 사실을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인했던 거의 시제가 뭐야? 부인했다가 딱 생긴 게 뭐야? 과거잖아, 과거. 그럼 훔쳤던 거는 언제 일을 부인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동사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의 한 행동을 부인했다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면서 부인까 훔치면서 안 했다고 얘기 이거하고 이거를 쓰면은 이 stealing the wallet을 그냥 완료 동명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의 ing형을 쓴 동명사를 쓰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행동을 하면서 안 했다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훔치면서 안 훔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야. 훔치면서 안 훔치는데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겠지. 그거보다 그 이전에 그 남자가 훔쳤는데 훔쳤던 사실을 무슨 시제에 부인했다? 과거 시제에 부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훔쳤던 행동은 언제 한 행동인 거야? 대과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의 동명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having pp의 형태를 썼단 얘기입니다. 자, 뭔 소리 하는지 자, 나는 뭐 매년 겨울마다 스키 타는 걸 즐겨. 매년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자, 이해 문장은 내가 늘 하는 거에 대해 내가 이제 취미 활동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다? 아이가 인조이다. 그러면 스키 타다는 이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니까 얘를 ing 형태로 해야지 얘 목적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ing 붙여서 난 스키 타는 걸 즐겨요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I enjoy skiing. 됐습니까? 근데 밑에 문장은 작년에 해서 스키 탔던 게 난 뭐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작년에 해봤더니 즐겁더라. 그러면 여기 즐겼다 했으니까 일단 과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과거에 했던 행동이니까 여기에 그대로 ing를 쓸 수가 없는 거고 having pp에 ing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스키잉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having 아이고 skied having skied there last year. 그래서 having pp가 돼야 된단 말이야. 즐겼던 게 더 과거에 했던 것을 즐겼었기 때문에 뭔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뭐 완료 동명사를 합니다. 이거 말고 딴 거 해야 되려나? 다른 예를 들어볼까? 뭐 여기에 좋은 예가 있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듭시다. 만약에 이 남자가 부인했던 게 5분 전이야. 5분 전에 부인했어. 5분 전에 아니라고 얘기했다 치자 그래. 5분 전에. 근데 훔쳤던 건 언제 있었던 일이야? 10분 전에 있었던 일이야. 10분 전에. 그러니까 10분 전에 훔쳤는데 5분 전에 안 했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행동보다 훔쳤던 게 더 과거에 거니까 이렇게 having pp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문장을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뭐 다 분석 다 했네요, 뭐. 끊어야 하면 누가 뭐 했냐면 더 맨이 디나이드 했는데 뭐를 그거를 됐습니까? 그럼 얘가 주어 동사죠. 누가 뭐뭐 했다.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가 되니까 오라고 쓰면 되겠죠. 그걸 부인했어. having stolen wallet 했던 것을. 그럼 목적어 이거 뭘 가지고 만든 거냐. 재료는 얘기했죠. 뭐 가지고 만들었다. 동명사는 동명사인데 디나이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라는 뜻의 완료 동명사. 동명사의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그래서 뭘 만들었다? O를 만들었습니다. 오브젝트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need a new battery for the radio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 We가 need 한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가 필요한데 뭐 필요한데 새 배터리 필요합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그 라디오를 위해서. 자 라디오를 위하여가 왜 why에 대한 대답이냐. 마트에 갔어. 마트에 가서 막 장 보고 있는데 내가 배터리를 막 샀어. 그럼 엄마가 야 그 배터리 와 사노? 왜 사는데? 그랬더니 라디오에 넣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이 되잖아요. 왜 사니? 라디오를 놓기 위해서. 라디오를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누가 다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죠. 우리가 필요한데 뭐 필요한데 새 배터리 필요하대. 왜 필요한데? 라디오를 위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그러면 am이라고 쓰면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밝히라고 했잖아.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뭐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되냐면 얘는 형용사적이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부사적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부사적이라고 쓴 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본 건데요. 이 문장을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냐 하면은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잖아. 우리는 어떤 배터리 필요하다고? 어떤 배터리 필요하다고? 어떤 배터리? 라디오를 위한 새 배터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이라고 봐도 되고요 부사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뭐로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냐? 우리는 새 배터리가 필요해요. 왜? 라디오를 위해서. 그럼 부사적으로 본 거고요. 우리는 라디오를 위한 새 배터리가 필요해요. 결국 같은 얘기 하는 거야. 방법만 다를 뿐. 됐습니까? 그래서 둘 다 상관없다.
그리고 이거 뭐 이거 요 부분은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짚을 게 없고 만든 재료 요거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얘는 뭘 가지고서 만든 거다?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뭐나 뭐 된다. 형용사나 부사 된다고 얘기했죠. 전치사구가 형용사 또는 부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이듯이 형용사하고 부사는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확실히 형용사야, 이건 확실히 부사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4번, That is the church where Ken and Kate were married. 그래서 뭔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이 대신 몇 번째 대신입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난 대시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지시 대명사라 그러죠. 대명사. 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해석하는 거? 저것이라고 해석하는 대시죠. 제일 먼저 만난 대시죠. 저게 그 교회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That is the church. 저게 그 교회야. Church는 church인데 누가 뭐 했던? Where Ken and Kate were married. Ken과 Kate가 뭐 했던? 결혼했던. 저것은 Ken and Kate were married 했던 church야. Ken과 Kate가 결혼했던 그런 뭐야 교회야. 그래서 where는 이렇게 하는 순간 뭐다라고 얘기했다. 얘는 뭐다?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관계 부사 써야 되는지 관계 대명사 써야 되는지 여기에 왜 위치가 뭐왜못 온다. 여기에 위치가 선생님 처치는 사물이니까 여기에 후 말고 위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 위치가 안 되고 where를 써야 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 그랬어? 왜 위치가 아니고 왜 where를 써야 돼? 하는 순간 뭐 하란 얘기야? 두 문장으로 분리하란 얘기죠. 두 문장 분리하면 여기에 왜 where가 돼야 되는지.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뭐고? That is the church고 두 번째 문장은 Ken and Kate were married the church야. Married at the church야. Married at the church죠. 그러니까 이 선행사가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at the church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Ken and Kate were married the church가 아니고 Ken and Kate were married. Ken과 Kate가 결혼했습니다. 무엇 결혼했어? 어디서 결혼했어? 어디에서? 그 교회에서 결혼했죠. 얘가 명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럴 때 관계 대명사를 쓸수 없고 뭘 써야 된다?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 했고요. 추가적으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t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 That is the church at which Ken and Kate were married. 됐습니까? 자, 그럼 웬만한 건다뭐다 써놨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 분석하면 얘가 동사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것인데 얘 만나서 뭐 됐으니까 저것이 교회이다. 것이다 됐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보호라고 쓰면 되겠죠. 저거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M이라고 쓰면 되겠죠. 수식어. 수식어가 그럼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쓰라고 그랬는데 얘가 관계사절이라 했으니까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 what 빼고는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형용사절이라고 했죠. 저게 어떤 것이다 하고 있죠. 저게 켄과 케이트가 결혼했던 교회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That you didn't know the rules does not excuse you. 됐습니까? 그래서 excuse가 뭐하다? 면제하는 게 뭐예요? 면제. 받지 않게 봐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벌 받지 않고 처벌 받지 않고 봐주는 걸 면제한다 그러죠. 됐습니까? 뭐 군대 면제는 또 군대 안 가도 봐주는 거 이런 거 면제를 하죠. 오케이, 그래서 That you didn't know the rules does not excuse you.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또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It doesn't excuse you죠.
그렇습니까? It doesn't excuse you. 그건 너에게 뭐 너의 죄를 면해주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것 때문에 네가 벌 받지 않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를 면제해주진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안만기로봤자 하는 순간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한 순간 이 대시 뭐한 대시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겁 만드는 대시라고 얘기한 거죠. 완벽한 문장이 지금 봐야 되겠죠? You didn't know the rules. 너는 규칙을 몰랐다죠. 너는 규칙을 몰랐어. 어떻다? Complete sentence죠.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을 겁 만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거죠. 얘는 네가 규칙을 몰랐던 거 한번 길어봤자 그것이 너를 죄를 면해주진 않아. 벌을 면해주진 않아. 그러니까 규칙 몰랐다고 봐주진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싱가포르 가서 뭐 공원에서 뭐 비둘기한테 모이 주다가 야 너 벌금 500만원이야 놀랍나요? 50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벌금 30만원이야 이런다고 해도 어? 너 뭐 비둘기한테 모이 주면 안 되는지 몰랐어. 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내용의 문장인 겁니다. 규칙을 네가 몰랐던 것이 너의 죄를 면해주지 않는다. 벌을 면해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It doesn't excuse you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 여기에 이거 이 문장에 안만기로봤자를 하는 순간 여기에 왜 does가 나와 있는지는 설명이 되죠. It doesn't excuse you 하고 있고 excuse의 뜻이 excuse me 할 때 excuse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분석하면 얘가 주어죠. 그럼 얘가 동사죠. 누가다를 만들고 있죠. 누가다? 그것이 죄를 면해주진 않는다. 그 다음에 얘는 excuse라는 동사의 목적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뭐가 명사절이 무슨어하고 있다? 주어하고 있다. 명사절을 만드는 방법은 총 네 가지. 겉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만난 명사절은 겉 만드는 that,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 그 다음 배운 게 간접 의문문들. 그녀가 어디에 사니는 where does she live죠. 근데 그녀가 어디에 산다라는 것 where she lives 만드는 거 이런 거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라는 것의 if whether도 명사절.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을 명사절 만드는 what.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불완전하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자꾸 여기를 보고 불완전하다 그런데 난 이해가 안 됐다. 알고 봤더니 여기에 더 띵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네가 말했던 것 이거죠. 네가 말했던 것 여기에 더 띵이 여기다 놓을 수 있자. 더 띵 you said the thing 네가 그거 말했어. 여기에 더 띵을 놓을 수 있는데 안 넣었다는 얘기는 said에 무슨어가 없다라는 얘기다.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다. 이럴 때 겁 만드는 데는 what이다. 근데 네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You said about it. 네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를 네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 하고 싶을 때는 이때는 that을 써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 더 띵을 넣을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네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I know that you said about it이고요. 난 네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어 할 때는 I know that you said. 더띵을 넣을 자리가 있으니까 불완전하다고 해서 와시고요. 더띵을 넣을 you said 더띵 없잖아. 더띵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없어. 여기에 벌써 있어. 그럼 완벽하다는 얘기고 그럴 때는 that을 쓴다. 계속해서 what 들어갈지 겉 만드는 what을 쓸지 겉 만드는 that을 쓸지 여러분들이 내가 준 힌트는 더띵을 넣을 자리가 있냐 없냐로 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 얘기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though she was in poor health. 자 이제 poor를 가난한에서 좀 벗어나세요. 됐습니까? 여기에 poo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poor다? bad로 바꿔 쓸 수 있는 poor죠. 가난한이란 뜻도 있지만 좋지 않은 상태가 좋지 않은 이란 뜻도 있습니다. Though she was in bad health.
She continued to carry out her duties. 아, duties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R로 시작하는 같은 말인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래서 duty가 뭐예요? duty. 의무죠, 의무. 그 다음에 뭐 duty free shop 하면 뭔지 알아요? duty free shop. 그래서 면세점이죠, 면세점. 그래서 duty가 의무란 뜻도 있고 뭐 또 있다? 반드시 내야 할 세금이란 뜻도 있죠. free가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죠. 세금 없는 가게니까 세금을 면해주는 가게, 면세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duty하고 같은 말은 responsibility죠. 복수형이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responsibilities. 똑같진 않고요. 비슷한 뜻으로, 유사한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 책임이란 뜻이죠. responsibility, 책임. 책임이 의무, 비슷한 뜻이죠. 단수형은 뭐 여기에다가 단수형으로 알려드리면 뭐 IES 지우고 Y로 쓰면 되겠죠. IES 대신에 L 다음에 Y 쓰면 되겠죠. Responsibility. 잠깐만 빌리 잠깐만 잘못 썼네요. 빌리 Responsibilities. 티즈 빠졌네. 아, 딱 길다. 요거 대신에 Y로 써도 단수형은 그렇습니다. TY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carry out her duties의 뜻이 그녀의 의무를 뭐 수행하다니까 carry out 같은 말 뭐? do죠 do. continue to do her duties 이 말이죠. 한단 얘기잖아요. carry가 carry out이 continue to do her duties. 그래서 이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Though she was in poor health, she continued to carry out her duties. 그래서 그녀가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 있었지만 이런 뜻이죠.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하면 되겠죠.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그녀가 뭐 했다? 계속 했다네요.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것을 계속 했다는 얘기죠. She continued it. 그걸 계속했어. 그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의무를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았지만 해야 할 일을 계속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Though she was in poor health, she continued to carry out her dut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순간 얘가 목적어인 거죠. 그리고 뭐 가지고 목적어 만들었다? to 도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다? to 부정사 구를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적용법? 명사적인 용법이죠. 명사구죠. 명사구. 그래서 문장에 continue에 목적어를 시키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아이고 여기에 누가다가 있는 거고요. 그녀가 계속했다. 무엇을요? to carry out her duties 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절이죠. 절. 절이니까. 절이, 절이고 뭐 비록 뭐뭐이지만 하는 순간 1, 2, 3, 4, 5, 6 중에서 몇 번? 6번이죠. When, where, how, why, 조건, 양보. 됐습니까? 전부 다 뭐 될 조건들? 부사가 될 조건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양보의 부사 절이라고 한다. 양보의 부사 절.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M이라고 쓰면 되겠죠. 뭐 부사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그리고 M이면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하라고 했으니까 벌써 다 알겠죠. 부사적인 수식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저를 구로 바꾸라 했어요. 그러면 The she was in poor health의 뜻이 주어 동사가 있는 그녀의 건강 상태가 비록 좋지 않았다 라는 뜻인데 얘를 구로 바꾸면 그럼 구를 만들려면 얘는 뭐로 바꿔야 돼? 전치사구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였더라? Despite her poor health.
이렇게 해도 되죠. Despite her poor health. Despite 뜻도 되고 뭐도 되더라. In spite of her poor health 되겠죠. In spite of her poor health, despite her poor health. Despite 하고 in spite of는 뭐고 전치사니까 뒤에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그 다음에 though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와줘야 된다. though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뭐 although 이런 거 있었죠.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뭐 even if는 조금 뜻이 다르다 했지만 뭐 비슷한 뜻으로서 일단 알아두시고요. although she was in poor health, despite her poor health 그녀의 형편없는 건강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거 꽤나 앞에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몇 과쯤에서 배웠더라? 바쁜데 뭐 굳이 하여튼 했던 거야 이거 뭐 이거 처음 본다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디스파이트 대신에 although her poor health 이런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이런 유형인데 그거 왜 물어보느냐 구로 표현해야 되는지 절로 표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가 또는 despite는 전치사니까 뒤에 그냥 주어 동사가 아닌 명사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although나 though나 even도 같은 것들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갖춰져 있는 형태가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문법이냐면 because 써야 할 자리하고 because of 써야 할 자리 구분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법입니다. because of you, because I was sick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이 구화절 파트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들을 총망라하는 파트입니다. 아 이런 것도 찔끔찔끔찔끔 건드린다고 보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알맞은 거 고르기. Our goal is 블라블라 potential leaders on campus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건 만약에 2번이 답이라면 이 2는 왜 붙어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각각 답인 이유 왜가 답이라면 왜 동사 원형이 와야 되냐 만약에 3번이 답이라면 왜 대시 여기 있고 여기는 왜 ing 꼬라지를 선택했느냐 그 다음에 얘가 답이라면 대신 왜 있고 왜 동사 원형이 왔느냐라는 것들 이런 것들 각각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해석도 당연히 되어야 할 겁니다. 해석이 되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에 가장 뭐 문제를 해결하는 1단계라는 게 있다면 1단계 이전에 기본이 되는 0단계는 이 문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려면 당연히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어휘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학교 시험 문제 여기에 1 해놓고 밑에 1 해놓고 답 뭐 포텐셜의 뜻이 뭐다 뭐 2 해놓고 리크루트 해놓고 리크루트의 뜻이 뭐다 라고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 리크루트의 뜻이 뭐고 포텐셜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시험 문제 학교 시험에서는 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 0단계는 해석이고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마치 요즘 세상에 마스크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물을 수돗물 안 마시고 생수를 사 먹거나 정수기에 물을 마시거나 물을 끓여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본이란 얘기죠.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It is possible 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네요. It is possible 어쩌고 저쩌고 He hasn't received the letter. 그 다음 뭐 여기까 뭐 이 2라면 왜 각각 왜인지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살펴볼 게 없네요. 뭐 receive의 반대말 해볼까요? receive의 반대말은 뭐겠냐 또는 뭐 비슷한 말은 뭐겠냐 됐습니까? receive의 반대말과 비슷한 말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The watch which you gave me more perfect time 하고 있는데요. 뭐 만약 뭐 1, 2, 3이라면 각각 지금 keep을 다양한 형태로 바꿔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킵을 다양한 형태로 쓰고 있는데 뭐 얘 뭐 1번이라면 왜 요런 형태가 돼야 되냐, 뭐 얘는 왜 ing냐, 얘라면 왜 이래야 되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형 킵으로부터 살짝씩 바뀌어 있어 지금. 그러면 뭐 킵이라면 킵인 이유가 있었고, 킵스면 킵스인 이유가 있고, 각각 왜 그런지, 왜 이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 이 형태로 왜 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나올 때마다 얘기하니까 뭐 셋 중 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Who are the keys? Ball, soccer on the ground 하고 있네요. 뭐 플레이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쵸? 플레이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얘가 답이고 왜 이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그니까 그리고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초간단 버전 있네. 초간단 버전. 그쵸? 뭐 3번도 초간단 버전. 각각 문장의 초간단 버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간단 버전. 이 문장을 완전 줄여 갖고 핵심만 뼈다귀만 추려내면 뭐가 되느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3번 4번은 초간단 버전 생각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He doesn't like music, but his wife does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고등학교 1학년 문제 맞아? 오케이. 뭐 그런 얘기고요. 뭐 각각 뭐 얘가 답이라면 왜 그런지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does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되겠네요. 여기 do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Harry would like to have a job, but his talent 하고 있네요. 그래서 talent가 뭐예요? talent. talent 같은 말, G로 시작하는 말 만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would like 또 나왔네요. 반갑죠? 그 다음에 to have에 대한 얘기. 얘는 왜 have 앞에 to가 왜 있어야 되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use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문법을 내가 문법 하나도 모른다 그래도 문법 문제 최소한 반 이상은 좀 맞추고 싶다 하면 내가 하라고 했는 게 있었죠. 뭐에 대한 얘기?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동사가 왜 이꾸라지가 돼야 되는지를 쭉 공부해두면 그나마 좀 쉬워진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English is a language all over the world 라고 하고 있죠. 뭐 각각 마찬가지 뭐 스피크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왜 그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고요. 뭐 딴 건지는 뭐 살펴볼 거 별로 없네요. 8번 Do you want to leave now? Would you rather set off later?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would rather를 이제 알 때가 됐네요. would rather. would rather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would rather. would rather 이제 조동사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 거의 문법 다 끝났는데요. 조동사 파트 중에 조금 남아있는 게 would rather. would rather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et off의 같은 말이 뭔지. set off의 같은 말이 뭘까? 그 다음에 eating in a great hurry, more good for your health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있죠. 이거. 이걸 리더스 뱅크 할 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 거죠. 이거 그쵸? 맞잖아요. 아닌가요? Eating in a great hurry, more good for your health.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초간단 버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초간단 버전이 뭐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뭔지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뭐 be good for 또 나오네요. 뭐 good for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라는 얘기하고 I have problems reading books and I find 어쩌고 저쩌고. 일단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 have a doing에 대한 얘기 알아두세요. have a doing. have a doing이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have a doing.
뭐 요거랑 비슷한 거는 spend a doing 같은 것도 있습니다. spend a doing 같은 거. spend a doing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뭐 have a doing 이런 거왜 외우라 그러냐면 여기에 read의 형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read가 read로 들어가냐, read로 들어가냐, to read로 들어가냐, read로 들어가냐, reading으로 들어가냐. 동사의 형태 중에서 have a doing, have a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아, 잠깐만. 아, 이거 할때 그거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리크루트가 사람을 뽑는 거죠. 사람을 뽑다라는 동사고요. 포텐셜 리더가 뭐겠어요? 포텐셜 리더. 잠재적인 리더죠. 잠재적 지도자들이죠. 잠재적 지도자라는 건뭐 지도자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저것 조합하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들의 목표는 어디에? 대학 캠퍼스에, 대학교에 이 말입니다. 학교에, 캠퍼스 대학교에 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 캠퍼스에. 그러니까 자기 대학교에, 대학교에 누구를 잠재적인 지도자들 가능성이 많은 포텐셜 리더들 뭐 하는 것이다, 뽑는 것이다라는 문장이죠. 우리 목표는 우리 대학교에 온 캠퍼스에 포텐셜 리더들을 리크루트 하는 것이다. 그럼 몇 번이 답이겠어요? 여기 2번이 답인 거죠. 됐습니까? 뽑다를 뭐 만들면 돼? 뽑는 거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들의 목표는 온 캠퍼스에 포텐셜 리더들을 리크루트 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기에 리크루트의 또 다른 형태 선택지 5번, 답이 될수 있는 선택지 5번은 뭐 할래요? 선택지 5번은 아이고. 리크루팅이겠죠. 리크루팅. Our goal is recruiting potential leaders on the campus.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썼을 때 뭐로써 구조 구 조동사는 없고 동사의 앞에 to 붙였으니까 그럼 구 중에서도 to 붙은 걸 보고 뭐라 그래요? to 부정사 구조.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건데? What is your goal이라고 묻겠죠? 너희들 목표가 뭐야? what은 암만 길어봤자 is이고 그 말은 to 부정사의 무슨적 용법으로서 명사적 용법으로서 무슨 어 하고 있다?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목표는 캠퍼스에 잠재적인 리더들을 모집하는 것이다.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보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리크루팅을 고르면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당연히 동명사겠죠, 동명사. ing 붙여도 뭐뭐 하는 것될수 있죠. 얘를 골랐을 때는 뭐로써 동명사 구로써, 동명사 구면 당연히 뭐로써 명사로써 하는 일은 똑같이 보호다. 그래서 to recruit나 recruiting이 가능하겠죠. 얘는 동사입니다. 얘가 명사도 아니고, 얘가 왜 옵니까? that을 굳이 쓰고 싶어요? that을 쓰고 싶다면 이런 형태는 안될 거고요. that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4번을 답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다? 여기에 our goal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되게? will을 쓰면 되겠죠. that we recruit. 우리가 뽑는다를 뭐 만들어주면 돼? 우리가 뽑는 것 만들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을 답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will을 넣어줘야 문장을 만들 절로 만들어줘야 주어동사 있어야죠. 그래서 이 표현 가능한 건 our goal is to recruit도 되고 that we recruit도 되고 또는 또 recruiting 이런 형태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뭐 to recruit를 고르든 that we recruit를 고르든 recruiting을 고르든 뭐 그럼 날고 기어봤자 전부 다 암만 길어봤자 it 두 부정수 구의 명사적용법 동명사 구의 명사적용법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됐습니까? 답은 2번입니다. 동그라미 많이 쳐갖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It's possible. 자, 아, 참, 이거 안 했네, 그쵸. 이거 해야지. 그쵸?
그럼 it's possible. 뭐 he hasn't received a letter. 해서 it은 뭐하는 이시니까 가주어잖아. 가주어. 그렇죠. 왜냐면 가능합니다 이랬잖아.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한 일이에요 이러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돼? what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죠. 뭐가 가능한데? 가능하다 이러면 또 가능해. 그럼 뭐가 가능한데? he hasn't received a letter.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완전한 문장이야 이거. 그가 편지를 받지 못했다죠. 그가 편지를 받지 못했다라 완전한 문장을 곧 만들었으니까 답은 당연히 대시겠죠. 그러면 겉 만드는 대시면 그거 꼭 따져보죠.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얘가 가주어라며. 그럼 얘는 뭘 거고? 진주어일 거고. 그럼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죠. 가능합니다. 그가 편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나 아직 편지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 그가 편지를 못 받은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가능한 일이야. 그럴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렇구요. 그다음 뭐 이런 애들은 될 리가 없어. 얘가 일단 얘도 사실은 겁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그가 받지 못했다잖아. 이게 뭐 받지 못했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뭐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요. 2는 올 리가 없으면 2 뒤에 무슨 완전한 문장이 왜 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The watch which you gave me bug perfect time 이러고 있는데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keeps perfect time이죠. It keeps perfect time. 그것이 뭐한다? 시간이 딱딱 잘 맞는다 이 말이죠. 그거 시간 잘 맞아. It keeps perfect time.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It keeps perfect time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고 앞만 길어봤자 it이고요. It keeps perfect time. 그러니까 이 위치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겠다?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계는 시계인데 어떤 시계? 네가 나한테 주었던 시계 이 말이죠. 무슨 시제 줬던? 과거에 준 거죠. 네가 과거에 줬던 시계가 keeps perfect time. 뭐 한다? 시간이 틀리지 않고 잘 맞는다. 됐습니까? 자, 이런 문장 나오면 요즘 학생들이 시계를 잘 안 쓰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시계야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휴대폰 세대니까 이제 이런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옛날 시계 뭐 조치하는 거는 뭐 지 맘대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합니다. 요즘 휴대폰 시계는 그럴 일 없지만 이런 일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사준 시계가 나한테 준 게 시간 잘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 각각의 이유를 얘기하라 그랬는데요. 뭐야 넌 뭐냐 이거인 이유는 나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 뒤에 뭐 시간이 잘 맞는다 얘기하려면 여기에 뭐 자리에? 동사 자리에 동사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쓰려면 it이랑 어울리는 현재 시제 keep은 keeps 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도 초간단 버전 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who are they죠. who are they? 걔들 누구냐고 하고 있는 거예요. who are they? 됐습니까? 그럼 데이는 뭐 대신 왔다? 더 키즈 대신 왔죠.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되겠어? 이거 해야 되겠죠.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냐고 하고 있는 거. 걔들 누구야 이겁니다. 걔들 누구야? 걔들 누구? 아이들.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온더그라운드에서 사커를 하고 있는. 그럼 여기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이 가능한 것은 몇 번? 2번이죠. Who are the kids playing soccer on the ground? 그래서 아까 전에 ing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 한번 안 나왔나 한 번도? 아, 아직 안 나왔네. 1번에 ing를 써도 되는 거 얘기했죠. 여기에 모집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리크루팅이 답이었다 치면 여기도 ing가 답인 거고 여기도 ing가 답인데요. 각각 다른 이유죠. 얘는 동명사고 얘는 뭐다? 얘는 현재 분사죠. 하고 있는 중인이죠. 그 말은 여기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생략됐다? Who are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도 답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거 써줘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어줘야 되겠죠.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표시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무슨 어야? 수식 어죠? 그렇죠?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형용사적이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뭐가 꾸만들었어요? 굽니까 절입니까? 얘 ing를 동명사라 그런다고? 현재분사라 그런다고? 현재분사라 그런다고. 그래서 얘는 뭐로써? 분사 구가 뭐하고 있다? 형용사적인 수식어를 하고 있다. 여기에 who are를 쓰면 관계대명사 절이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he doesn't like music but his wife does죠. 그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러면 does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이런 does를 보고 뭐라 부릅니까? 대동사라 그러죠. 그러면 뭐 대신 왔습니까? But his wife likes music 대신 온 거죠. He doesn't like music but his wife likes music. 됐습니까? 여기에 like music이 있는데 여기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do가 아니고 does의 형태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썼는 대동사고요. 그 다음에 6번 해리 원츠하고 같은 뜻이야. 또 wants to have a job 됐습니까? 해리가 원하는데 뭘 원하냐 하면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면 to have a job 하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으로서 want에 would like에 무슨 하고 있다? 목적어 부분이죠. 해리가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would like to have a job. 그러면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되고 싶어. 그걸 갖고 싶어 한단 말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는 뭐 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싶어. 그리고 탤런트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뭐와 같다? 기프트하고 같죠? 기프트가 선물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재능이란 뜻도 있다 했죠? 그래서 gifted라는 표현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게 될 거예요. 이제 gifted 재능이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재능 있는 talented도 같은 말이고요. talented, gifted. 그러니까 결국은 use가 다양한 형태가 되는데 이 중에 이걸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거겠죠. 3번. 그래서 that uses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that을 보고 요렇게 생긴 거 앞에 있는 that이니까 뭐라고 부르겠어?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생략할 수 있냐 없냐?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려면 뭐라 해야 돼? 목적격이라거나 이런 거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뒤에 요렇게 생긴 거 있네? 그럼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는 있다? which로 바꿔 쓸 수는 있다. which uses his talent.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use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를 고르라면? 그의 재능을 사용하다 라는 말을 그의 재능을 사용하는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축구를 하는을 축구를 하다를 축구를 하는으로 바꿔주면 됐잖아. 그쵸? 그럼 뭐로 바꿔 써도 되겠다. 뭐도 된다. using도 되겠다. 바로 위에 4번에 나오죠. 축구하다가 playing soccer네. play soccer가 playing soccer 되면서 축구하는 아이들 됐듯이 잡은 잡인데 뭐하는? using his talent 하는 그의 재능을 이용하는 직장을 갖고 싶어한다. that uses 또는 using. 그래서 that uses를 보고는 관계대명사절이 형용사절을 역할하고 있다고 할 거고요. 만약에 using이 여기에 있었고 얘를 답으로 선택한다면 현재 분사라는 분사구가, 이건 절이 아니죠, 분사구가 뭐에 역할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모디파이어인데 job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모디파이어 수식어다.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장.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영어가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English는 language인데 어떤 language?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스피커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답은 스포큰이겠죠. 왜 스포큰이 돼야 되냐? 자, 랭귀지가 스피크를 합니까? 스피크를 당합니까? 스피크를 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야 될 거를 저렴한 언어로 하면 뭐 바뀐 무슨 씨 와야 된다? 입장 바뀐 어떤 씨가 와야 된다면서 말하다를 거꾸로 입장 바뀐 어떤 씨를 보고 무슨 형태로 한다? 과거 분사라 그러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하는 순간 뭐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면 이런 녀석도 쳐다보고 이런 녀석도 쳐다보고 전체 내용이 뭐다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 쳐다봤으니까 일단 요거나 요거겠죠. 둘 중에 마음에 들으면 하면 되겠죠. 지금 얘가 사람이 아니란 걸 확인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 얘 쳐다봤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고 전달하는 내용이 영어는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다라는 팩트를 얘기하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엔 is, which is, that is죠. 아까랑 이거랑 비슷한 문제 있었죠. 7번이랑 비슷한 게 4번도 아까 전에 축구하는 아이들 얘 무슨 분사? 현재 분사. 아이들이 플레이를 해? 플레이를 당해? 플레이를 하죠. 그러니까 ing형 분사. 근데 7번은 랭귀지가 스피크를 해? 스피크를 당해? 스피크를 당해. 그래서 무슨형 분사? pp형 분사. 그래서 이 부분은 뭐로써? 요런 게 없을 때 뭐로써? 과거 분사 구로써 뭐의 역할을 한다? 랭귀지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부터 올까? 셋업 같은 말은 뭐예요? 리브죠. 내용상 같죠. 그 다음 now의 뜻은 지금이고 later의 뜻은 나중에죠. 그러면 would rather가 자 요 부분 여러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would you rather set up would you rather leave later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would you rather leave later. 그래서 얘 뜻은 자 would rather는 우리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조동사 뭐 배웠습니까? 중3 때 배웠던 조동사 뭐가 있었어? had a better 동사원형 배웠죠? had a better 동사원형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had a better go 하면 가는 편이 더 낫겠다 이런 뜻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동사 would rather고요. would rather는 어떻게 해석하냐? 차라리 뭐뭐 하겠다 라고 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would rather 차라리 뭐뭐 하겠다. 그 다음에 would rather는 많이 사용되는 구조가 있는데요. 어떤 구조로 많이 사용되냐 would rather A than B 이렇게 쓰입니다.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would rather A than B. 뭐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집 장가갈 때가 됐는데 뭐 엄마나 아빠가 사진 들고 와갖고 야 이 사람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겁나 못생겼어. 그러면 이런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차라리 집에서 혼자서 늙어 죽겠다 뭐 이런 표현할 때 would rather A than B를 씁니다. would rather가 조동사라 했으니까 A 자리에 동사가 올 거고요 동사 원형이 오겠죠. B 자리에도 동사 원형이 올 겁니다. B의 행, B, 전부 다 동사들이 올 거고요. B의 행동을 하느니 차라리 A를 하겠다. would rather A than B. 그래서, 이거, do you want는 또 뭐하고 같았더라? do you want는 묻는 문장이니까, would you like to?
to leave now? 하고 갔죠. 넌 지금 출발하고 싶냐? 라고 묻는 거죠. Do you want to leave now? 지금 출발하고 싶니? 아니면 차라리 나중에 출발할 거니?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요거 같은 뜻이야. leave하고 set off 같은 뜻인데 하나는 now고 하나는 later니까 이거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출발할 거냐 나중에 출발할 거냐. 됐습니까? Do you want to leave now or would you rather 차라리 set off later, leave later 나중에 출발할 거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초간단 버전은 It is good for your health겠죠 뭐. It is good for your health. 아 아니네요. It is not이 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It is not. It isn't good for your health네요. 그것은 너의 건강에 좋지 않아 이런 뜻이죠. 그건 너의 건강에 좋지 않아. It's not good for your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은 뭐라 그랬더라. 뭐 플러스 뭐는 뭐처럼 쓰인다. 뭐 플러스 뭐는 뭐처럼 쓰인다. 자 허리의 품사가 허리가 여러분들 뭐 don't hurry 이렇게 사용한 허리하고 이 허리는 다른 거죠. 그렇죠? don't hurry 할 때 허리는 뭐로 사용된 거야? 동사로 사용된 건데 그러면 무슨 뜻으로 사용된 허리인데 서두르다로 사용된 거죠. 서두르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in a great hurry 이런 거에 사용됐으니까 이 허리는 무슨 품사겠어? 당연히 명사겠죠. 서두름이란 뜻이죠. 서두르는 행동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건 뭐 플러스 뭐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처럼 쓰인다 그랬어요. 'I can do it with ease. 내가 그걸 할 수 있대. With ease가 무슨 뜻이었어? Easily였죠. 쉽게.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처럼 쓰인다?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엄청 서둘러서 라는 뜻입니다. In a great hurry. 엄청 서둘러서. 엄청 급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very quickly의 뜻이죠.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Very hastily. 스펠링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자, hastily란 단어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Hastily.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네이버. Hastily 여기 있네. 됐습니까? Hastily 급하게. 자 그래서 이거 뭐 haste, hurry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hurry, hastily 하고 같은 뜻으로 이거 뭐 같은 뜻으로 뭐 바꿔보라 그러면 greatly, hastily 로도 바꿔 쓸 수 있나? very quickly, greatly, hastily 엄청나게 급하게, 엄청나게 급하게 in a great hurry, very quickly, greatly hastily, grea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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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tily, 엄청 급하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급하게 먹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 체하기도 쉽고 안 좋다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암만 길어봤자 이 시대였던 얘기는 명사 뭔가란 말이죠. 그러면 명사 구다 저리다 명사 군대 만든 재료는 뭐뭐 하다를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만들었으니까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동명사구라 그러죠. ing 형태가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형용사적 역할을 할 때는 현재 분사라 그러고요. ing가 뭐뭐 하는 것이 됐을 때는 동명사니까 맨날 안 만기로봤자 이십니다. It is not good for your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자 spend a doing은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무슨 뜻이었더라? doing 하는데 a를 쓰다 소비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행동하는데 뭘 쓰다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은 I spend my time studying math 이런 식으로 난 수학 공부하는데 내 시간을 쓴다 이런 거 spend a doing 어떤 행동하는데 할 때 이 행동을 나타내는 말을 ing 형태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have a doing은 doing 하는데 a를 겪다 라는 뜻입니다.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experience의 뜻입니다. 경험하다. have가 가지다 라는 뜻도 있고 먹다 라는 뜻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경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I have problems. 나는 어려움을 겪는다. 뭐 하는데? reading books 하는데 독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have problems doing.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고1 때 많이 만나볼 고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난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I have problems. 뭐 I have problems making friends. 뭐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난 독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뒤에 자 이제 find를 제발 그 뜻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find가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깨닫게 되다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가만 보니까 뭐 concentrate, concentrating, concentrate hard, concentrating hard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concentrate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문제를 풀려면. 근데 뭐일 것 같아? concentrate의 뜻은? 이거 focus하고 같은 말이죠? pay attention하고 같은 말이죠? 전부 다 뭐 하다야? 집중하다죠. 집중하다. concentrate, focus, pay attention, 집중하다죠. 그러면 이 end 뒤에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집중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하는 거죠. 나 집중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 뭐 집중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 자신이 뭐 책 읽을 때 딴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뭐 동생이 떠든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하는 거야. 나 독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I have problems reading books인데 집중이 어렵다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 집중이 잘 안 되네 난 사실을 find 깨닫게 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이 부분은 문장의 구조를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집중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는 문장의 구조가 뭐다? find a 어떤이죠? A가 어떻다는 사실을 뭐 했다? 깨달았다. 이거 지금 요즘 문법 할 때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몇 형식이라고 한 적 있다? 5형식이라고 했죠. 5형식.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5형식이면 내가 맨날 하는 말 있죠. 그래서 find A 어떤 so A is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깨닫게 됐으니까 그래서 A는 어떻다 하고 똑같죠.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여기에 있는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중하다가 아니고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집중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집중하는 것. 그래서 답이 절대 될 수 없는 건 얘하고 얘죠. 됐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이 find A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몇 번? 4번이죠. concentrating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이건 ing가 둘 중 뭐 집중하는 중이냐 집중하는 것이야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가 무슨 어 하고 있다 목적어 하고 있죠. I find concentrating hard. So concentrating is hard. 집중하는 것 is hard. 어떻다 어렵다 집중이 어렵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다음부터는 문법 파트는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들 계속 이어서 갑니다. 뭐 질문사항 있나요? 있을 리가 없지 니들이 똑까지더라. 아, 질문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설명을 완벽하겠다는 얘기가 그럴 리가 없죠.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딱 시간이 맞네. 1분 남았네.